안녕하십니까?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,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원전의 파파홍입니다. 하루를 여는 글을 띄워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혼기를 맞이한 아주 장성한 아들에게 엄마가 쓴 편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으로 쓴 엄마의 편지. 아들아,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.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,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살고 싶단다.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. 너의 효도는 네가 잘 사는 걸로 족하다. 너의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네가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. 하지만 그걸 엄마한테는 옮기지 말아라. 엄마도 사람인데 그걸 알고 기분 좋지 않을 거야.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. 아들아, 내 사랑하는 아들아.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으니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하나 없다. 하지만 너의 아내는 엄마와 다르다는 걸 이해하거라. 너도 너의 장모에게 느끼는 감정이 엄마에게 느끼는 것만큼은 아니지 않겠니? 아들아,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. 널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이지 않니?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의 도리에 앞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니?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.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니?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게 해다오. 아들아,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네가 직접 챙겨주었으면 좋겠구나. 너의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나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너의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직접 챙겨주면 좋겠다.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. 아들아, 내 사랑하는 아들아.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련한 아들아. 너의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너의 장모에게 잘하려무나. 네가 선택한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이 엄마에게도 잘하지 않겠니? 난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.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. 가슴 속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. 그런데 내 여동생, 그 애도 언젠간 시집을 가겠지. 그러면 너의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겠지. 항상 너의 아내를 너 여동생 같이 바라보기 바란다. 너의 여동생이 힘들면 너의 아내도 힘든 거란다. 내 아들아,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.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니,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. 그것이 애미의 모종이란다.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지 않겠니? 물론 서운하겠지, 힘들겠지. 그러나 그게 뭐 죽음보다 힘들겠니? 그러나 아들아, 너의 가정을 이룬 후 애비 애미를 이용하지 말아다오.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. 이제는 애미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? 너의 힘든 건 너희들이 헤쳐가며 살아다오. 늙은 어미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도와다오. 너의 애미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란다. 그러니 너의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가려무나. 다소 늙은 어미애미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라는 걸 너희가 좀 이해해 주기 바란다. 우리도 여태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? 이제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? 우리가 하는 잔소리,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,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해야 되지 않는 부분들이겠지만, 그럴 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. 우린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구나. 아들아,
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.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. 손자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. 너보다 더 귀한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다.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다오. 날 나쁜 시애미로 몰지 말아라.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너의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. 아들아, 사랑한다.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.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. 글을 읽는 내내 내 자식들보다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. 저희 어머니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.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장성한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글입니다.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 모두 힘찬 한 주가 되길 빌겠습니다.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